안녕하세요. 팔레온 검은장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0월 1일자 팔레온 골프 인사 경매 신청과 청구공개 확장 사건입니다. 청구일 2022년 8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25-61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배당 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고 피고는 배당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매 신청자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국민 CNC 대부라는 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권 실행이라는 건 이제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경매하는 거죠. 보통 부동산인데.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서에 청구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억 2,696만 3,835원 이렇게 딱 기재를 한 거죠. 근데 원고는 이제 국민 CNC 대부로부터 그 근저당권도 양수받고 동시에 대여금채권도 둘 다 양도를 받았습니다. 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매인의 지위까지 모두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지연 손해금을 배당 기일까지로 산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 절차에서 이제 됐으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는 8억 2천 뭐 이렇게 쫄쫄쫄 썼는데 이거 말고 배당 기일까지 지원 소요금이 이거다라고 산정한 채권 계산서를 다시 제출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 다시 산정한 채권 계산서 요거는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 요구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뭐 배당으로는 못 받지만 뭐 부당이득 반환이라든지 손해배당 이런 걸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경매 절차 내에서의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일 종기하는 그 전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이 지연 손해금 부분 지연 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계산서를 따로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배당 요구가 종기 이후에 제출한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추가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언제까지 어느 법인까지 가능한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경매 신청을 하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피담보채권에 그러니까 경매가 되어 있는 데서 아까 말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그 저당권, 전세권 이거에 대해서 그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신청을 하면 청구 금액 확장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청구 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등의 부대 채권을 개괄적으로만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 계산서에 의해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금은 경매 신청서에 써진 것 이상으로 청구할 수가 안 되는데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개괄적으로 표시했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청구 채권 중에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부대 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부대 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까지 되면 원고가 유리하죠. 그런데 그 확장한 걸 허용하는 것은 언제까지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즉 채권 계산서는 재상 요구 종기까지는 부대 채권에 한해서는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연 손해금 추가는 할 수 있었지만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불허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요걸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경매 신청 시 기재한 청구 금액의 원금. 이 원금은 확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 두 번째, 그 원금 이외에 이자나 지연 소요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거는 확정액이든 개괄적이든 다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나 추가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확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되죠. 강제 집행 절차라는 거는 그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그
다수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처리하고 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뭔가가 해결이 안된 것들은 이후에 이제 다른 소송이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이런 판례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부대처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부대처권은 배당용 종기까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요거를 청구를 추가하는 거는 예측 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요거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원금은 안 된다. 그래서 경매 신청했을 때 반드시 원금은 나에게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히 기재해야 되고, 인식, 기억하게 둬야 되고, 다만 이자나 지연소급여금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있다. 요것이 이제 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민경리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5666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배당 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저당권자고 피고는 이제 배당받은 자 상고인인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과 2순위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여러 개 있었는데 1번과 2번이 원고 거고 3순위 준저당권 이게 피고 겁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조합의 정비사업지역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택조합의 정비사업이 되면 이제 그 조합원들은 이제 조합원들의 그 구역 내에 사람들의 일정 수가 이상이 되면 조합이 가입이 되는데 이때 이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청산하고 현금 주고 이 사람은 이제 조합에 가입 안 하고 대신에 조합이 이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14년 11월 18일 날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게 해서 청산금 및 수용보상금 채권에다가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2순위에 대해서 그 물상대위권 행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달 뒤에 2014년 12월 15일 날은 1순위에 대해서 다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이 채무자에 대해서 청산금 및 수용 보상금을 이제 공탁을 한 거죠. 공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금액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청산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현금으로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해놓고 우리는 소송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무렵 이제 피고도 3순위 근저당으로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리고 원고는 그 상태에서 압류 및 추진 명령 신청서에다가 부대 채권, 이자는 뭐 지연소득금 이런 것들의 범위를 해당 신청일 무렵에 확정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자들 간단히 이자라고 하죠. 이자를 2014년 11월과 12월로 계산한 그 금액. 그래서 전 단위까지 해서 원 단위까지 해서 했던 그 금액으로 압류 추진 명령서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8억 2,222만 원 이렇게 쫙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조합이 2015년 11월 4일 날 채권의 전부를 공탁하고 배당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공탁은 뒤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돈으로 주려고 했더니 압류의 채권 압류 이런 게 있어서 공탁도 한 거죠. 그래서 원고가 2016년 2월, 1년 한반 정도 지나서 1순위와 2순위 저당권, 근저당권의 그 부대담보 피상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채권 배당기일 전날인 2016년 2월 20일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집행번호는 신청서의 기재 범위로 배당표를 작성한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고는 배당기일 전까지의 이자를 다 계산해서 배당을 신청을 했는데 원심 법원은 그거 안 돼. 채권 압류 추진 명령에 기재된 금액만 배당표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만 배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의 배당금을 다못 받은 거죠. 이자를 못 받았고 그 금액은 당연히 3순위한테 넘어갔겠죠. 3순위는 전액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뒤로 받았으니까 원고가 내가 받을 이자를 피고가 가져갔으니까 내놔라 하고서 배당이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면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에 기재된 금액 외에 배당 기일까지의 이자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요게 문제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가 뭔지를 이제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죠. 저당권을. 그런데 이 부동산이 고스란히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화재가 나가지고 홀랑 타버렸다. 그러면 그 화재로 인해서 받을 화재 보험금, 그 보험금으로 이 부동산 건물이 바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이 바뀌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거를 물상대위권이라 합니다. 근데 물상대위권이 열리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법상으로는 물상대위를 하게 되는데 그 물상대위는 공시가 안 되니까 결국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보냄으로써 그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청산금이 이제 이 건물이 완전히 없어지고 수용되면서 없어지면서 그 청산금하고 토지 보상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치기 때문에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는 거를 방식으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이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이라는 게 특정한 채권이 있어서 압류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으로서 압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법원은 이거를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이 있었다. 고로 곧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배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건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물상대위로 한 거기 때문에 모두 들어간다는 거죠. 모두. 그래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의 부재채권을 포함해서 원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던 범위까지 모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자까지 전부 다 원고를 줘라.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특이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을 잘 아셔야 돼요.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받을 때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부재채권에 한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확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상대위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요구일까지의 모든 부재채권을 포함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요게 특이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전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저당권자는 배당 기일의 이자로서 우선 배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물상대위권 행사라고 해서 저당권의 권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와는 다르다. 이 판례를 이해하시려면 일반적인 경매에서의 그 배당 범위가 이렇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르다. 다른 이유는 저당권의 물상대위 일환으로 이루어진 압류 추진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리 판단TV의 반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원법 인사 중복 채권자 취소와 강제집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027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청구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해행위 수익자고 피고는 승소한 채권자입니다. 이제 채권자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채권자에게 이긴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신용보증기금이니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 채무자가 원고에게 처분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해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사유서에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사유가 맞다. 그런데 가액배상 해야 되니까 가액배상은 9,500만 원. 9,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똑같은 매매 행위에 대해서 사유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는 공동 가액을 5,500만 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거죠. 이렇게 이제 원고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사해소송을 받은 거죠. 하나는 신용보증금으로부터 9,500만 원을 돌려주라. 그러니까 반환하라라는 걸 받았고,
피고로부터는 5,500만을 돌려줘라 이런 판을 이 상태에서 원고가 신용보증금액에 6천만 원을 전제를 하고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집행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가 다시 승소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죠.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거 경매 이미 나 6천만 원 갚았어. 너 5,500만 원 있는데 나 이거 신용보증금한테 6천만 원 갚았기 때문에 너한테 줄돈 없어 라고 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소를 하는 거에서 확정판결 효력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개의 사회행위 취소소득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고 부집행 협의가 있었다면 그첫 번째 그 6천만 원준거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뭐 전체 피고에서 안 된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남은 3,500만 원, 뭐 6천만 원 중에 넘어가게 되는 3,500만 원을 할수 있는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행위 소송은 동일한 매매나 그런 거에 행위에 있어서 승소 판결이 있어도 현실적인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없으면 여전히 다른 사회행위 소송을 할수 있다. 요게 이제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청구가 있어서 이미 판결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이후에 있는 사회 취소도 계속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익자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여러 개 사회소송에 취해서 패소할 경우에 중복 지급의 위험이 있다. 대법원도 그래 맞아 그런 위험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가액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의 공동담보 가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청구 이의 방법으로 집행력의 배제를 초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다액의 공동담보 가액 9,500만 원이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반환한 금액 얼마? 6천만 원. 그거를 초과하는 범위,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거. 공제한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을 초과한 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피고의 5,500만 원 청구 중에 3,500만 원을 초과하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고는 5,500만 원을 승소를 했지만 6,000만 원을 신용보증금한테 이미 줬기 때문에 9,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빼 3,500만 원. 요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가 있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는 6,000만 원 신용보증금한테 줬고 3,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한테 주면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실무에서 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원고는 신용보증금한테 6천만 원, 피고에게 3,500만 원 배상한 거죠. 그럼 부집행하면 어떻게 된 거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채권자, 원래 9,500만 원은 다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재산이지 원고나 피고나 뭐 신용보증기금 뭐그외 다른 채권자한테 직접 줘야 될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체 가액은 네가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결국은 이게 사행위 취소는 원칙으로는 원래는 제도의 취지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판례가 계속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액배상이 되면 사실상 우선배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이 9,500만을 받아서 신용보증기금과 피고가 각각 채권 범위 내에서 안분해서 나장갔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용보증 6천만 원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9천만 원다 받을 수도 있었어요. 다 받았고 6천만 원도 받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신용보증금은 훨씬 많은 금액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 금액을 받아가 버리고 남은 게 남으니까 이제 피고가 그 남은 금액만 할 수가 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사행위 취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액배상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뭔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판례는 이 사행의 취소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공동당부의 회복이라는 점,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판례의 논리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선배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원고와 그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사이의 금액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것도 알수 있는 거죠. 요거는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보험 수익자와 유류분 침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474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이제 법률상 배우자, 상속인이죠. 그리고 피고는 사실상의 배우자, 이제 상고를 한 건데, 이제 파기 환송에서 사실상 배우자가 승소를 했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유일한 상속인이었어요. 자녀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예, 유일하게 상속이었어요. 근데 피고는 2011년 10월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2017년까지 동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를 이제 피고랑 같이 산 거죠, 망인이. 여기서 망인은 그 40대 의사로 나와요. 근데 이제 망인 이 의사 남편이 2012년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패소해요. 기각됐어요. 2018년 8월에 1심을 패소했어요. 2014년 8월 9일에 1심을 패소하니까 나는 이제 이 원고하고는 이혼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망인 2013년 8월 9일날 자신이 피보험자인 내 건의 사망보험금의 보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해요. 그리고 2015년 2월에 한 건을 다시 피고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망인 2017년 1월에 사망하게 되는데, 피고는 9건의 보험 수익자로서 12억 8천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망인은 월 보험료로 매월 2천만 원을 납입을 했고 총 9억 6천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했죠. 근데 의사니까 매월 2천만 원, 그러니까 약 3,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고 보니까 사망 당시 재산이 적극 재산이 2억 3천, 소극 재산이 5억 7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병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분 관계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원고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소극 재산도 많이, 채무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보험금을 알게 되면서, 이게 유류분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 9억이나 12억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니면 9억이 있었다면 재산이 더 많았을 텐데 내가 상속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또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최소한 뭐 9억이라고 치면 11억, 5억, 그러니까 한 6억, 3억, 그래서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었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을 할때 선순상속액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서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한정 승인한 상속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두 가지가 문제 되는 거죠. 이 유류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게 실무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가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 다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몇년 뒤에 또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또 새로 공부합니다. 어쨌든 유류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나서 상속 재산이 있죠. 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래서 이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 사건처럼 10억의 상속 이제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망한 사람이 10억을 전부 다뭐 자기 친구한테 다 줬다. 다 주게 되면 이 상속인은 받은 게 하나도 없죠. 이럴 때 법정 상속비이 10억이었는데 그중에 2분의 1, 5억은 유류분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억을 다 받은 사람한테 5억 2분의 1을 내놔라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10억을 받아가는데 이 10억을 이 사망 1년 전에 받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되는 이제 그 법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이 중요한 것을 사망 유증도 들어가는데 유증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 중에는 상속 개시 1년 전권은 다 포함된다. 그 증여액이 다 포함되죠. 이 사람들 매년 10억씩 이렇게 줬으면 10억씩 줬으면 1년 거 10억, 그다음에 사망하면서 준 10억, 20억을 가지고 다시 상속 재산을 계산을 하고 그 전권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까지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상속 유류분하다가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이니까 이 사건처럼 남 부인한테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유류분의 침해를 알고 준 거라면 그거는 1년 전권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했냐면 13년에 변경한 5건, 그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 14년 1월에 증여한 2억 4천만 원을 모두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대비한 걸로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재산이 증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명확하지 않다고 대법원을 본 거죠. 이 사건에서는 당시 이제 40세였고, 사망한 게 44세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자살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우리 지금 그 현대 지금의 사람들 그래 평균 수명이 80도 70세이기 때문에 그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 보기에는 이때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옮기는 게 유류분 침해 때문에 하겠다고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여기서 70세 80세로 해서 더 이상의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아 이거는 유류분 침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마흔 한뭐그 40대 의사가 한 10억 정도를 지금 넘겨준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2억 4천만 원. 요 정도 금액은 유류분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유류분 부족액에서 유류분에게서 순상속액과 특별수익을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뭐 아까 말했죠 전액을 다 넘어가면 이제 5억 받는데 이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억은 2억이 받은 게 있다. 그러면 5억 중에 1억을 받았으면 5억 침해가 있으면 1억 2억은 빼서 3억만 받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순상속액이 음수일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상속인이 채무만을 받는 경우. 채무만 받는 경우는 뭐야 이거보다 더 받았잖아. 그러면 이 전체 가액을 플러스해서 그만큼 더 받아요. 그래서 채무가 2억이 더 있다. 그럼 12억으로 받아서 아까 5억이 아니라 6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음수인 순상속액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면 유류분이 증가를 하는데 한정상 승인의 경우에는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때는 0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만을 받을 경우에는 그거를 전체 유류분액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 한정 승인은 채무를 받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유류분액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 이내 것만 포함시킵니다. 그 이전 거는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서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어야만 포함돼요. 그런데 대법원은 보기에 40대 남자 의사가 2억 4천만 원 정도를 변경시킨 거. 요거는, 당시 재산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유류분 권리자를 침해할 정도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순상속액이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즉, 채무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 금액을 늘려서 유류분에게 증가를 하게 됐지만, 한정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순상속액이 0일 뿐이다. 이 유류분 소송은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을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도 이런 거 판례 볼 때마다 새로 공부하고 따져보고 또 조금 들어가면 또 헷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접근해야 되지 이전에 공부한 거 다시 써먹었다가는 자칫 크게 잘못 계산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잘 계산, 공부를 따로따로 한다라고 하시고, 어쨌든 요거에서는 순상속액이 음수인 경우가 이렇게 처리된다. 요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연구민사 재건축 의사와 권리금 회수 사건입니다. 선고일 2022년 8월 1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0249 판결입니다. 사건은 손해배당 청구소송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이제 손해배당을 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사건 점포는 1977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9년 5월 24일 날 점포를 임차를 해서 있었는데, 이 피고는 19년 1월 15일 날 건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임차 계약이 한넉달 정도 이제 계약 기간 남은 그 시점에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피고가 원고한테 이거 재건 그 재계약 할 거예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이죠. 19년 3월 6일 날 뭐라고 하냐면, 수년 내외 건축물을 신축을 기획 중이다. 어쨌든 5%를 증액을 할 건데, 갱신 계약 시에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 사람이 재건축을 하고 이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이제 구할 수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이거 계약 안 하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고 2019년 5월 10일 날이 사건 소를 제기를 함으로써 갱신일사 없음을 명확히 한 다음에 6월 달에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 임차기를 주선하거나 장부 제공한 바는 없었어요. 그런데 피고는 19년 7월 4일 날 점포를 다시 이 36개월로 임대를 하고, 철거 재건축 계획을 이제 다른 임차인한테 재거시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해당한다고 해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뭐라고 하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를 주선하더라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실제 주선을 하지 않아도 확정적으로 이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 재건축 계획 및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구 연한 등 철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 이 사건에 77년에 사용 승인이 받다고 했죠. 구체적 계획 없이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을 확정적으로 제시 고수하는 경우. 여기는 이제 명확하진 않아요. 수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죠.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여기 이제 신규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르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없는 한은 이런 계획을 알렸다는 만으로는 방해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확정 의사를 밝힌 거라 보기 어렵고,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심과 다르죠. 그래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 정보 제공 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이렇게 건물을 새로 매입을 하고 나서 신축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서 상가 임차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판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임대인의 확정적 의사 표시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이상한 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재건축 계획을 이렇게 내고 이러면 사실상 권리금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임차인을 받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또
또 하나 권리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바닥의 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 집기에 관한 비용들을 받는 건데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업종을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업종을 전환하게 되면 사실상 인테리어를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권리금을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상권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식당을 하던 상권이었는데 이 상권을 내가 무슨 뭐 이불 가게를 한다. 상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상 권리금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보호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판례가 너무 지나치게 엉뚱하게 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판례가 이렇다는 거,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임대인이, 임대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명확하게 안 하면, 적어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와서, 실제 계약을 할수 있는 과정에서, 이 임대인이, 아,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 아니,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럴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다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리 판변TV의 박관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원 고민사 승진 부정시험과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92718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 사건이고요. 원고는 농어촌 공사고, 피고는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고의 승진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승진시험은 외부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들이 외부 업체로부터 문제 답을 제공받았고, 금품을 제공했어요. 대가를 지급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을 발령을 모두 취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승진으로 인한 그 임금 더 받은 거 이거 다 부당이득인가 돌려놔라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 소송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제 그 농어촌 공사의 그 지급 급여표에 보면 연봉제 규정에 기본연금에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금 승진 가산금을 더해서 지급했고 이 표준가산금은 직급별 연차별 정액 또는 비율 정액으로 가산했었어요. 그래서 원고는 직위에 따라서 직무금을 차등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이제 과연 할 거냐? 그러면 이게 승진이 무효면 그로 인한 임금 상승도 무효냐? 부당이득이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원심은 이렇게 했어요. 원심은 일한 거에 대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아니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승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고 여기입니다.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수 없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러나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의 상승만으로 이루어진 임금 상승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승진에 따른 업무 수행의 실질적 차이가 있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승진에 따른 업무 수행의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반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한 거는 원심은 승진에 따른 업무 수행의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지 않고 원고 청구 기각을 했기 때문에 심리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 시험의 경우에는 직급을 상향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어떤 직책에서 뭐 팀장이 된다거나 부장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무가 달라지는데 부원이나 팀원으로서 일은 동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발령에서 3급에서 다시 부장으로 가든 팀장으로 가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을 직급 상향 후 다른 업무를 담당했는지, 아니면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부당이득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판단은 원고가 입증해야 돼요. 왜냐면 부당이득이 있었는지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원고가 이걸 피고별로
업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을 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청구가 안 되고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제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요 사건은 그좀 특이하고 재밌고 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승진이 발령이 취소됐을 때 그에 따른 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은 업무의 실질적 업무의 차이가 있는지 요것이 핵심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무원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공무 민사 임치물 반환과 서면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20140 판결입니다. 이 사건 이제 물품 인도 청구고요. 원고는 원료 제공회사, 피고는 가공 납품회사입니다. 예,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 중에서 피고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청구 기각된 겁니다. 네, 보시죠. 원고는 현대차와 배기가스 촉매제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그 촉매제를 제조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해요. 그런데 이제 피고는 어떤 회사냐면, 현대차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면, 촉매제를 가공해서 촉매 정화 장치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원고로부터 촉매제를 산 다음에 피고한테 주면 피고가 그걸 받아가지고 촉매 정화 장치를 제조해서 다시 현대차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2012년부터 17년까지 현대차의 지시를 받아서 피고에게 촉매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원고는 32만 6,828개의 촉매제 대금을 현대차로부터 받아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가공 납품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촉매제 대금을 받은 거는 가공 납품한 거죠. 이렇게 갔다가 납품을 해서 요거 이제 32만 6천 개에 대해서 촉매제 대금을 받았죠. 남은 19,628개의 촉매제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2017년부터 12년부터 15, 17년까지 쭉 인도받았던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돌려달라고 원고가 청구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 보관하고 있는 거, 요게 뭐냐? 이 성격이 뭐냐? 남의 거를 내가 갖고 있다. 근데 법률상 원인이 있다. 이러면 뭐냐? 이게 임대차냐? 임대차라면 차임을 줘야 되죠? 차임은 아니죠. 이걸 임치물이라면 임치.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 보관만 하고 있는 거. 근데 대가가 없는 거. 대가가 없는 게 중요해요. 대가 없이 보관하고 있는 걸 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치물의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대부분 뭐라 하냐면, 임치 계약에 따른,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 청구는 계약 성실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차임을 주는 동안에는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있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가 없어요. 차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임치는 대가를 주지 않고 보관시킨 거라서 언제든지 해지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소유자가. 임치는 무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 성립 시부터 언제든지 계약 해지하고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보기에는 임치물 반환 청구권은 물건을 인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아무 때나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는,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게 이거예요. 소멸시효의 기산실은 원칙으로 돌아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요. 그런데 임치물 반환 청구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줘 하면 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해지되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치 계약 해지한 때부터가 아닌 물건이 인도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2012년에 준거다 소멸됐죠. 2017년에 준거 2022년에 모두 소멸된 거예요. 따라서 언제 물품의 대금이 언제 납품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5년 이내 것만 가능하고 그 이전 거는 소멸시효 완성된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이 촉매제 인도 보관을 이 사건에서는 임치 계약으로 본 겁니다. 원심도 그랬고 대법원도 그렇죠. 임치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수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시작되고 상사시효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 실제 소송은 계약이 임치인지 다른 계약이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꼭 임치로 봤는데 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이게 지금 현대차에게 납품을 한 거죠.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현대차에 받는 대신에 피고한테 갖다 준 거죠. 그러면 이미 납품하는 시점, 받는 것만 피고가 받은 것이지, 실제로는 현대차에 납품하니까 현대차에 물건을 인도한 거는 이 32,000개도 그대로 그때 인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현대차한테 매매된 걸 받아준 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두개 다에 있어서는 현대차에 대해서도 5년의 상속세무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기간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그 계약의 성격을 먼저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약의 성격. 이게 뭐냐? 무슨 계약이냐? 무슨 계약이냐? 매매냐? 매매에서 받은 것이냐? 매매를 받은 거라면 현대차한테 그 대금을 받아야 되고, 매매가 아니고 임치다. 임치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이 보관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치 계약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소송에서는 임치 계약인지 아니면 아닌지 매매인지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임치를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소송에는 임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나올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우선주 이익배당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6357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이고요. 원고는 우선주의 주주 상고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회사입니다.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0%에 대해서 이익배당에 관해서 우선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관에다가 피고회사의 우선주에 대해서 당기 순이익 쪽 30%를 우선주에게 현금 배당한다. 요렇게 이제 정관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아마 이70% 주식을 아마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당을 하지 않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되니까 피고회사는 이익 배당하지 않는 걸로 주총의 결의가 났기 때문에 이익 배당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관에는 30%를 당기 순이익 30%를 20% 현금 배당으로 돼 있었는데 주주총회 결의에서 현금 배당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고가 정관 위배다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주에 관한 회사 정관의 규정과 달리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이익배당이 확인될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있고 그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뭐 이런 거할수 없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의 배당 의무가 부과되고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때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권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주총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죠. 배당 의무를 당기 순이익의 30%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주주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주총결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칙은 이렇습니다.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주총의 결의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회사의 정관에 구체적 배당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배당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구체적 권리로서 배당에 관한 정관문을 꼭 확인해야만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여가지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채권 추심원과 개인사업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4-296819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퇴직금 청구고요. 원고는 채권 추심원입니다. 피고는 신용정보회사고 채권 추심원들이 이제 퇴직금 청구를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원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 기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채권 추심원은 1인당 200에서 300건의 채권을 관리합니다. 구체적인 추심 방법은 수수료 결정하고 근무 태도나 근무 성적을 평가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역 같은 추심 활동 내역을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장이 주간 업무 회의를 소집해서 개인별 예상 채권 회수액을 전산 등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강요할 목적으로 개인별 실적을 취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대법원은 그렇게 봤어요. 우편 발송권에 대해서도 월 2만 원을 지원하는데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은 이제 뭔가 좀 이런 거 근로자 아닌 거 아닌가라는 자료로 쓴 거죠. 그리고 다만 업무 대행을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이 업무 대행 불가는 개인 신용정보법상 재위임 금지 때문이지 그거 자체로 다른 업무를 못하는 거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까 할수 없는 거 근로자성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채권 추심 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급 고정급 없고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쭉 나온 거는 대법원이 이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특징을 말했고 이 중에 보면 뭐 개인별 예상 채권 해소액을 전산 등록해서 주간 회의하고 이거는 달성 목적은 아니다라고 그러고 업무 대행 불가는 개인정보 위반 재임 금지 때문이지 이거 근로자성은 아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연 이런 채권 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사업자인가? 요게 문제된 거죠. 대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적인 관계, 실질 임금 목적의 종속적인 관계 요런 게 있을 때가 근로자인 것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아까 본 거죠. 대법원은 채권 추심원은 종속적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적 관계 아니므로 근로자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대법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여러 가지 뭐 주간회의라든지 업무 실적 이런 것들도 다 필요사항이 하는 것이지, 종속적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에 이제 원고의 청구를 하면서 근로자임을 원고에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의 표지를 원고, 근로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면서 근로자의 종속적 근로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회사의 반증이 주된 소송의 쟁점입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채권 추심원들은 자기가 사업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채권 추심원 중에 자기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판례는 자꾸 이 사람들을 근로자성 여부를, 그러니까 근로자인지 여부를 추심원들한테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 근로자인 거를 입증하라. 근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근로자인지 여부를 입증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업자임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자겠죠, 당연히. 근로자 아니면 사업자. 사업자임을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회사가 원고들, 이 사람들이 개별 사업자다. 과연 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권 추심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채권 추심원들은 주간회의 같은 걸 계속 나가고, 전산 입력하고, 개인별 실적 관리하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우편료 이런 것도 지원을 안 해줬을 뿐이지, 이게 오히려 근로자성을 갖다가 배제하는 요소로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월 2만 원 우편 지원도 받고, 나머지 개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결론은 채권 추심원이 사업자라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고 채권 추심원 개인들도 자기가 사업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법원은 채권 추심원은 사업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례를 했었죠. 계속 근로자 아니다, 아니다. 사업자라는 거예요, 사업자.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각이 대법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직종에 있어서의 퇴직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근로자성의 종속적 관계, 요 관계를 근로자한테 입증을 하는 게할게 아니라 사업자가 이 사람들 개업 사업자예요. 개별 사업자예요.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다 근로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대법원이 계속 사업자가, 대법원의 결론이 너무 이상해요. 채권 추심원이 과연 개별 사업자인가? 개별 사업을 하려고 채권 추심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대법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대부분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데, 사업자래. 웃지요, 다들. 우리가 사업자래. 오, 신기하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사업자 그 신고 내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이런 건다 필요 없고, 이런 걸 대부분이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개별 사업자임을 증명하라. 그렇지 못하면 사업 근로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 지금의 단계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도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요거는 한번 이런 그 판례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비판적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